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지금 비가 여기는 좀 조금씩 내리네요. 네. 자,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는 이유가 300 종목과, 아니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종목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일단 기준부터, 제가 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요거 하나 있고요. 주봉에서 120선과 그 다음에 기준선 골드 크로스 거래량 매수,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엔빌러프를 사용한 상한선 하한선 거래량 월봉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느냐? 지금 이제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지금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바닥을 잡을 겁니다. 자, 바닥을 잡고 이제 턴하게 될 텐데 이때 들어가는 이때 시작되는 종목들을 잡아서 혹시라도 지수가 횡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 1, 2년간 그랬을 때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하락은 제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지하게 깊을 수가 있다. 그 전에 종목들이 움직여서 좀 헐헐 날아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공부를 하자. 하락 중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 너무 하락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추세가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런 반등을 제가 콕 집어서 지금 반등 구간이고 어느 정도 되고 예 그러면 하락에 지금 배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위쪽에서. 그런데 이쯤에서 예 반등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피를 말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요. 이건 반등이다. 예 어디까지 갈것 같다.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큰 추세는 아직도 하방이다. 그리고 350 종목을 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시장의 건강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50 종목이 돌아서지 않는데 지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 채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두 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제는 많은 분들이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채권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다가 제가 어제는 조금 좋다. 뭐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오전 11시경에 올려드린 이 패턴. 네. 일명 뽀뽀 패턴입니다. 뽀뽀 패턴.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패턴으로서 좋은 의미가 있다. 네.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간다. 그런 뜻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 계좌, 커피 후원 계좌는 제 영상 바로 요거 밑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일 끝두마리에 살짝 제가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성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뉴욕시에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했답니다. 야, 이것도 뭔가 또 쎄합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제조 PMI 예, 위축, 네. 그 다음에 다시 경기 위축 50 밑돌았다. 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사태가 됐고, 자, 그래서 러시아 가스프롬, 루블라 결제 불응한 라트비아 가스 공급 중단. 가스 못 받는 놈들만 작살 나는 거죠. 러시아가 아주 아주 머리 잘 쓰면서 지금 작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름값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자, 이번 주는 뭐냐? 고용 제조업 지표, ISM,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나온답니다. 여기에 좀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요런 거 좋습니다. 예. 주식 시장 주요 일정, 예. 그 다음에 알리바바, 미 증시 상장 페이지 예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국 베트남. 네. 자, 베트남은 여기 이제 횡보하다가 박스권을 돌파. 이런 게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 생기면 예, 급락이 나온다.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상승 횡보 하락. 예, 정확한 정석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게 네, 21일 MA입니다. 요 파란 선이 21일 MA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요거 자, 지지 자, 뽀뽀. 하락과 뽀뽀, 그 다음에 하락. 결국엔 뭐예요? 네,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RSI 값 47이고, 약세 전환이 확실하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지수입니다. 자, 인도는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크게 반등이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얘도 하락 추세는 이어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상황, 박스입니다, 여기.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 지금 들어왔다는 거, 요거. 좀 버티고 있네요, 잘. 그죠? 자, 그래서 인도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 62다.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21 MA, 21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는, 지시받고 올라갔다. 자, 그 다음에 타이완이죠. 자, 타이완도 보시면, 자, 여기 21, 지지, 붕괴, 못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붕괴시킬 건지, 아니면 올라왔다 갈 건지는 좀 지켜보자. 네, 이때도 보면은 지지하다가 그냥 붕괴시켰네요. 그죠? 예. 커다란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항생입니다. 자, 항생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기 2018년 고점을 찍고 고점을 못 넘은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21일 이동평균을 이탈하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지난달에 네, 7월 달이죠. 이제 아직 7월 달 상당히 큰 음봉이 떴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8,400을 붕괴시키면 네, 홍콩은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 홍콩 가는 게 아니라 네,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좋았던 홍콩이 네, 중국에 편입이 되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다 떠난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얘도 자, 21일 예, 평균선 밑으로 와 있다. 하락 추세. 자, 그 다음에 차이나 A50이죠. 얘도 재밌는 네. 자, 붕괴시켰죠. 네. 작년 7월 달에. 자, 그 다음에 뽀뽀가 진행이 많이 됐네요. 저항. 그죠? 붕괴 이후에 예, 21일 저항. 그 다음에 내려오고 반등은 좋지만 또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네, 차이나 A50 요거 잘 보셔야 된다. 예, 추세적인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반등은 예, 무색하게 이렇게 돼버렸다. 예, 잘 보십시오. 당연히 경기를 반영을 한다. 경기 안 좋다며요, 중국. 그러면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참 불행하게도 중국 내려가면 우리도 영향을 받겠죠. 자, 선전입니다. 자, 선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61.8% 돌리고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붕괴시켰죠. 그 다음에 뽀뽀까지는 아니래도 그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선전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현재 46이고요. 한 번은 빠질 것 같은데, 여기. 자, 빠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상해죠. 자, 상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자, 붕괴시켰죠? 뽀뽀했죠? 또 붕괴,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네. 그래서, 자, 상해 같은 경우는 2800 선을 만약에 붕괴되면 이 추세, 엄청난 추세거든요.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 네. 왜냐? 여기가 2005년이에요. 2005년부터 여기까지에 올라온 이 저점을 안 깨는 이 추세를 붕괴한다는 얘기는, 네, 완전히 골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키스를 했다.
결국에는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니케이도 제가 오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때가 하락 반등 줄 때 여기가 뽀뽀 그 다음에 폭락 그죠? 65% 그죠? 예,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의 이 형태를 좀 잘 관찰해야 되겠다. 왜? 얘네들은 부동산과 증시 버블이 동시에 붕괴됐던 시기입니다. 이게 예, 90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고 그 다음에 제가 350종목 하는 게 이거 여기 자 하락 바닥을 찍고 이 박스권을 유지했다는 얘기죠. 예,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몇 년 동안 헤맨 겁니다. 예, 그 몇 년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 92년부터 예, 2000년까지입니다. 다시 92년도 8년 동안 이랬어요. 8년 동안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목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하셔야 되고 예. 손가락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350개만 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 애들도 지금 뽀뽀한 상태예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키스 오브 예. 뭐죠? 아무튼 뽀뽀 패턴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런 패턴들 잘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300 종목 보기 전에 일단은 봐야 되겠죠. 예, 350개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캔들과 거래량, 그 다음에 120주선과 여기 있는 기준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가. 예,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매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 이제 보실 게 4차 산업 쪽으로 어떤 애들이 350종목 중에서 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 이번에 아마 엄청난 그 대공황급의 폭락을 겪고 나서는 또 한 번에 이제 도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예. 그죠? 4차 산업으로의 그랬을 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350개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움직여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내고 거래량 터지면서 튀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때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전체 총 자산이 1000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0%만 떼어내서 이거를 10개로 나눕니다. 10개. 그래서 그 10개에서 하나씩, 한 개씩 종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매수. 이런 식으로. 예. 일단 종목 분산이 돼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체 자금의 10% 하는 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몰빵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세를 읽으려면 자 기준선의 방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가 어떤가 고점은 찍었는가 예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 되고 그래서 120주선 밑에 있는가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떤가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츠 화재부터 보시면 자 일단 고점은 찍고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추세가 자 빨리 좀 보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밑에 있죠? 네. 별로 힘을,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요.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죠. 자, 기아는 여기 보시면 고점이 싹 낮아지고요. 지금 조금 개기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죠? 자, 여기서 박스권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네. 나름 선방하고 있죠? 자, SK 하이닉스. 네, 완전히 죽어 있죠? 얘가 나중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요렇게 될 때, 요렇게 골든 크로스 날 때, 예,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큰 돈을 실어도 되죠. 네.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바입니다. 절대로 무리하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한화, DB 하이텍 어때요? 완전 폭락. 후에 반등이라고는 쥐꼬리만큼 올라와 있죠.
잘 보시고. 네, 이렇습니다. 지금 예, 나름 뭐 한다고 하지만 예. 자, 다 이래요. 현대 해상만 이 보험주만 조금 뭐 좋은 느낌이 좀 있지. 예, 잘 보시고요. 다 밑에죠. 이런 거는 조금은 눈여겨 이제 봐야 된다. 여러분이 4차 산업이라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350개 중에서 튀는 놈 무조건 다 봐야 돼요. 아시겠죠? 어느 놈이 나한테 돈을 줄지 모르니까. 이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매수 해갖고, 예, 얼마죠? 여기서? 한 20만 원대, 한 22만 원 이때 샀어요. 그래갖고 그냥 뭐한 몇십 프로 먹고 나오면 됩니다. 예, 10줄 사던 뭐한줄 사던,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러다 보면 그게 축적이 돼서 돈을 버는 거지.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집니까? 예? 자, 그거 잘좀 보시고. 예. 자, 그 좋았던 아모레 퍼시픽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얘도. 근데 지금 이래요. 예, 36,000원. 예. 21만 4천원짜리가 2015년에. 예, 주가의 무상함이죠, 이게.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먹고 나온다 이거야. 예. 왜? 종목은 많으니까. 350개나 되는데, 뭐.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잘좀 보시고요. 자, 다들 안 좋죠? 그림이? 다 이렇습니다. 예. 반등이 지금 조금 들어오는데, 뭐, 그거 갖고 설레발 쳐봐야, 뭐. 그죠? 포스코 케미칼? 자, 보시고. 다 그렇죠? 네. 보송. 롯데지주? 자, 현대차. 뭔가 낌새는 보이지만 우리 기준에 안 들어왔죠. 예. 그러면 뺍니다. 그냥 관심만 갖고 보는 거지. 예. 그죠? 삼성전자 어때요? 완전 데드크로스 났죠? 예. 요 데드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예. 여기 골드. 아직 데드 안 났죠? 근데 이렇게 빠지면 겁나죠? 한번 털고 다시 사도 돼요. 이런 거는. 예, 왜냐면 비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하나의 종목으로 보시고 똑같이 접근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발. 예. 증권 시장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종목은 계속 바뀌어요. 좋은 종목 많이, 많이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안 좋죠? 이래요. 어때요? 그죠? 다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 솔루션?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게 아마 무기, 아마 무슨 성사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죠? 자, 일단 기준에 안 맞으면 안 사는 겁니다. 기준에 맞을 때 사는 거고. 현대미포, IS 동서, 예. 나름은 조금씩은 이제 뭔가가 생기는데, 이런 거 좋죠. HMM.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것만 노려도 돼요. 이런 것만. 골든 크로스 날때 사서 파는. 10배 간, 그죠? 예. 근데 그런 이제 안목이 있냐 이거죠. 안목이 중요합니다. 안목이. 그러니까 원칙만 지키면 돈을 안 잃는데, 예, 서로 원칙을 안 지키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 그죠? KG스틸, 예, 만원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지겹네요, 그죠? 예, 뭔가를 보는 것 같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그죠? 그래서 그 원칙의 중요성, 예.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 돈 따고요, 돈 벌고요, 다 되는데, 예. 그냥 원칙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원망만 해. 아, 저 새끼가 뭐 저랬다. 이 새끼가 이랬다. 그러니까 원망만 하다가 다 세월 다 가는 것 같아. 카카오, 대표적인 세력주, 예. 급등주. 이거 회복 못 합니다. 가격. 저기 17만 원대. 네. 죄송한 말씀인데
회복 못해요. 예. 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예. NC소프트, 네. 자, 이런 게 나중에 예, 또 올라올 수도 있다. 잘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잘 보시면 되겠고요. 예. 대우조선 해양. 자, 어때요? 대우건설. 예. 항공우주? 예. 이번에 뭐, 또 폴란드 많이 좀 팔았던데.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죠? 얘는 언제부터 진입해요? 요때부터. 이제 골든크로스 나고, 이렇게 조정 줄 때. 바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시간이 좀, 그쵸? 그래서 분할로 좀 사세요. 예, 네, 분할로 조금. 자, 보시고. 다, 이런 게 나중에는, 자, LG 화학을 사고 싶어. 어느 때요? 요때. 골든크로스 날 때. 요럴 때. 그때 사세요. 지금 아직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갈지 더 올라갔다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거래량도 보시면서. 자, 원칙만 지키자. 그러면 절대로 까일 일 없다. 그리고 우리는 분산한다. 아, 현대 로템. 아, 요거 탱크 수주가 일어나서 그죠? 어허. 요것도 관심. 네, 근데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얘 습성을 좀 보시면, 그전에도 단발성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세력들이 꼬시고 있죠? 자,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그러면, 아, 싫어, 임마. 너 싫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자, 우리나라 LG전자, 별로죠? 자, 셀트리온. 네, 에라지 넥스원 방산. 네. 자, 내가 못 샀으면 네. 그다음에 후성, SK이노베이션. 네. 다 이렇습니다. 네, 하락에 대한 살짝 반등이지 뭐 추세를 뭐 전환하기 위해서 뭐 거래량이 세게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예. 네. 메리츠 금융지주. 예.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 뭐가 돌아설지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훑어보자. 대체 취지입니다. 예. 다들 별로죠? 몇몇 종목만 빼놓고 한95% 이상은 그냥 살짝 반등 정도? 그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자율적 반등이에요. 여기 저점 부근에 오니까, 여기 오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저점 부근에 왔는데 거래량이 실렸어. 그러면 봐야 돼요. 이런, 양봉이 생기고 저점 부근에 와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봐야 됩니다. 예, 뭔가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가, 턴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기준선 막 올랐으면서 골든크로스까지 났다? 아, 그러면 몇십 프로 먹으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라 전체 물량의 10분의 1만. 자. 다 반등이죠? 조금씩 미세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세력들이 안 산다. LG엔솔 뭐 외국인들 뭐좀 샀다 그러는데 글쎄요. 네. 좋은 의미인지. FNF.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결론. 코스피 200. 별로다. 네. 자, 코스닥 150.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자, 요런 건좀 봐요. 성우 할 때. 자, 뭔가가 터졌죠. 거래량도 터지고, 내려오다가, 예.
그리고 얘는 작년 많이 못 올랐네. 그리고 바닥권이네. 이게 월봉 좀 볼까요? 예, 그렇죠. 예, 그죠? 자,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보이시죠? 자, 그리고 거래량 없이 죽였습니다. 아마 한 61.8% 정도? 그다가 좀또 세우고 있죠. 거래량 보면서. 그러면 얘는, 네, 여기서, 자, 일단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연속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선이 다시 뚫고 올라간다. 예. 그죠? 그러면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5,000원이고요. 예. 그리고 뭐한 10주? 5만 원어치? 예. 사 보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게 눈에 띄면 여러분 보고 사란 얘기가 아니라 연습을 해서 자꾸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거 경험이거든요. 네, 10주 연습. 네, 이렇게. 그럼 실제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확실하게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승 추세 차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10주. 이렇게. 예. 네, 간단하게. 5,350원이니까. 그죠? 이래서 포착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얘 보세요. 장기 하락했죠, 여기서. 데드 나고 나서. 2015년에서 올라올 생각도 못하고 여기서 골드 났죠? 네. 단순히 얼마? 네, 3,000원에서 지금 9,000원. 얼마예요? 3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만 들어갔어도, 자, 5,000원 들어가서 몇십 프로 먹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예. 코스닥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별로죠? 포스코 ICT? 예. 자, 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 종목도 다 그냥 헬렐레 해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JYP, 예,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가 좋아요. 주성. 네. 자, 다들 그냥 작살을 내놨네요. 그죠? 다 고점이 다 형성이 돼서 내려오다가 살짝살짝 반등만 주고 있다. 절대적으로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예. 네.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다. 왜 확신하느냐? 거래량 계속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도 보고 계신가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탁 하고 거래량이 터져서 쉴 때는 안 들어왔다가 또 올라갈 때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펌프질을 이렇게 하는 거를 거래량으로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체크를 잘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 그래서 종목이 오히려 더 쉬워요, 하기가. 예, 분석할 게 없어요. 거래량하고 캔들하고 요거 이동평균 이것만 보면 돼요. 예, 그러고 와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무한 반복하다 보면 100만 원이 1000만 원돼 있고요, 1000만 원이 1억 돼 있고 1억이 10억 돼 있고 10억이 100억 돼 있습니다. 근데 고수들은 진짜 고수들은 공개를 안 해요, 그거를. 네. 예.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네. 진짜 단순합니다. 저도 이거 복잡한 거예요. 네. 단순한 거. 보세요. 계속 땅굴만 파지. 코스닥은. 이게 뭐지? 네. 삼강? MNT?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가 본데? 안 빠지네. 오. 그죠? 네, 저런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웨메이드. 네. 이것도 엄청난 세력주. 비덴트.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한다고 그뭐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흐름을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 하고 어이 표현이 예. 그리고 저보고 뭐 폭락론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추세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추세가 다 내려가는데 이걸 그럼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럼 하락이라고 그러지 그럼 상승이라고 합니까? 반등이라고 쥐꼬만큼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는 거는 이렇게 장기 횡보하다가 팍 튀는 애들 거기다 거래량까지 실었어. 이러면 무조건 매수하면 먹어요. 근데 이게 나온다니까요. 조만간. 네. 아시겠죠? 먹고 그냥 나오면 돼. 무슨 그런 욕심을, 어? 이것만 해도 2만 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와, 16만 원? 거의 8배 갔네, 8배. 예? 만 원짜리면, 어이구,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코스닥 150에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라, 준비. 예. 현금 모아놓으시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케이젠 뭐 있네. 보니까. 예. 뭐 있어요. 이거 쫓아가요? 아니요, 싫어요. 예. 싫습니다. 초기에 따라잡지 않으면, 여기에, 예. 7만원대나 뭐한 8만원대? 예. 그러면 견딜만한데, 이 변동성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은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내가 얼마나 내가 연습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예, 여러분, 이 변동성 작은 거 같죠? 어우, 엄청 후달려요. 이거 못해요. 예. 막 눈가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예. 아시겠죠? 자, 얘는 어떨까요? 넥슨 게임즈. 거래량 들어오고 있나요? 반등 주는데? 안 들어오죠? 가짜란 얘기입니다. 자, 보시고, 그죠? 네, 다 일시적인 반등이에요. 보시면, 고점을 작년 11월 달에 찍었는데, 자, 고점이 낮아지면서 폭락을 했어요. 반등을 주고. 그러면 종목도 이때 내가 못 팔았어. 반등을 줄때 팔고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 역사적 고점을 못 넘으니까. 이게 신호입니다. 이 고점 표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얘가 지금 몇주 동안, 몇달 동안 못 넘었잖아요. 세력이 떠났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그게 확률적으로 높다. 아니야, 내 종목은 더갈 거야. 그런 망상에선 다 벗어나시라. 예. 종목 어떻게 해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아니, 뭐, 좋은 게 있어야 좋은 걸 얘기를 하죠. 예. 그죠? 투자의 세계는 냉혹한 겁니다. 동종 이런 거 없습니다. 각자 책임입니다. 책임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장기간 횡보하면 내려오다가 횡보가 장기간 이루어졌죠. 예, 거의 7, 8개월 이루어졌는데 그러다가 딱 세우죠.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자, 30만 원대에서 있다가 쫙 내려오고 여기 바닥을 잡는 거 보이시죠? 3만 원대. 30만 원에서 3만 원대면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개인들 여기서 다 팔았어요. 없어요, 개인 물량. 이거는. 네. 미리 여기서 다 팔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바닥 잡았죠? 이거 안 깨져, 지금? 그러면서 살살살살 입질 들어오죠, 여기? 거래량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살짝 한번 또 죽여. 다 털고, 지금, 반등,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예, 거래량 세웠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박셀 봐요. 뭔가가 생긴 겁니다. 일봉에서 보면, 네, 여기 고점들 돌파하는, 짱대 양봉 생겼고 지금 딱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죠. 한번 나 잡아볼래? 이렇게 메롱메롱 메롱메롱 이러고 있죠. 박셀바이오 관심 놓고 보고 한주뭐한 연습? 네, 연습 연습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이게 전형적인 세력주입니다. 왜? 폭등시켰다가 다 털고 그죠? 네, 턴거 보이시죠? 이거 응? 요거 이게 턴 거예요. 세력들이 여기다 대고
근데 개인들이 받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예. 자, 몇 개월 동안, 네, 하락시키고 횡보시킨 다음에 또 작업이 들어갑니다. 예, 전형적인 세력주. 예. 이런 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런 게안 보여요. 예. 보이시죠? 예. 뭐지? 신규 상장주들이 뭔가 움직임이 좀 거시기 한데? 얘도 그러죠? 얘도 그러네? 박셀? 얘는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200, 예, 200과,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체 한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보는 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원칙. 자, 일단 나 원칙은 지킨다 생각을 하시고, 종목은 몇 개나 있다? 예, 350개나 있다. 얼마든지 현금만 있으면 산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거래량,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비해서 현금을 준비하자.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은 횡보할 수 있다. 많이 하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들은 네, 널뛰기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중에 350개 중에서 걸리는 것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는 전략. 예, 오히려 더 쏠쏠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원칙은 전체 금액의 10%만 나는 주식에 투자한다. 이 10%도 몇 개로 나눈다? 10개로 나누고, 그 중에서 한 개씩 들어갔다 빠지고 나온다. 아시겠죠? 네, 철저하게 이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 조만간 몇년 내로 떼부자 된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 복리라는 거 아시죠? 복리 효과.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에? 예. 네. 처음 방문에 거기 보면 위기 시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거기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하세요. 나돈 없는데요. 아니, 가서 일해서 돈뭐 버세요. 하시면 돼요. 왜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물러서는지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제발 좋은 얘기 해주세요.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무슨 추세예요?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나요? 아니요. 아직 골든 크로스 거래량 안 터졌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예. 아시겠죠? 좋은 말이라는 건 없고, 투자 세계에는 무지하게 냉정한 거다.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막 쌍욕 하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릴까 말까?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예, 부드럽게, 아, 여기서 사셔야 되고요. 이게 무지하게 좋은 거고요.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진짜 졸라게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은. 네. 저도 최소하고 한다고 한게 이거예요. 골든 크로스와 거래량. 요거. 예? 캔들 거래량. 골든 크로스 거래량. 이거 왜 이렇게 얘기 설명을 못 드려요? 아시겠죠? 나한테 수익 좋은 놈이 좋은 거지. 무슨, 욕을 먹어도, 예, 현금이 최고고, 돈이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는 돈이 약이에요, 약.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원칙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연습 꼭 하시고, 예,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네, 내공은 올라간다. 그래서 최소 몇 년? 3년을 하시라. 그리고 나서 서서히 금액을 늘리시라. 네. 그리고, 저는 주린인데요. 주린이가 뭐죠? 초보면 초보지, 주린이는 뭐예요? 예, 오히려, 어린 아이들, 자, 원숭이랑 사람이랑, 예, 매매하면 누가 이길까요? 원숭이한테는 딱 하나 신호만 가르쳐줘. 요거 나오면 사라. 요거 나오면 팔아라. 예. 원숭이가 이겨요, 사람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원숭이 말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거 골든 크로스 나면 사고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보면서 사라.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죠. 아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률도 그렇고. 무시무시해요. 예, 아이들은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소위 말하는 먹물들 좀 배웠다 이기야. 나 차트 좀볼줄 안다 이기야. 예. 못해요, 별로.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그래서 입이 한 10단 되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연습하시라. 연습.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신 만큼 예, 길이 열린다. 아까 한 두세 종목 보셨죠? 연습해 보세요. 거기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또 문제가 뭐냐? 자,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고점 형성하고 내려오죠? 근데 반등을 하는데 이때는 얘기를 안 듣다가 자, 내려갑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연습으로 들어가야지. 예? 뭐 고포스나 인버스 한 10주 샀어요. 그런데 얘가 안 빠져. 계속 수익이 증가돼. 플러스야. 계속 플러스. 그럼 이상하잖아요. 좀더 실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 예. 그러면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플러스이니까 심리가 어때요? 편안하죠? 에이, 뭐, 뭘 팔긴 뭘 팔어. 그냥 끝까지 가져가지, 뭐. 뭐, 대산이 얘기하는데, 뭐, 폭삭할 거라는데, 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소위 말해서 이 반등 들어온 요 저점에서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또 뭐, 마이너스 났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손해가 막심하는 둥, 그거 어쩌라고. 예? 이때 고점에서 떨어집니다. 간다이 밑으로. 자, 대비하세요. 철저히. 엄청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는 안 믿고 이제 진짜 가나 보다. 여기서 들어왔어. 그랬더니 시장은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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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살짝 올려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골 때리게 된 거죠. 이것도 마이너스 나니까 또 원망할 사람을 또 찾아야지. 대산 니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아, 저 얘기 다 했거든요. 예. 보세요, 제가. 예? 2500부터 해갖고 쭉 내려올 때, 아, 이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물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여기서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왜? 후달려갖고. 반등이라도 좀 나오면 다 마이너스야. 어쩌라고. 뭐예요?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 원칙. 예. 감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뷰는 하방이다 상방이다 그런 뷰는 예, 제가 나름대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이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의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나오는 현상 갖고 아는 거지. 예, 제가 부드럽게 하고 저기 하니까, 원래는 진짜 트레이닝 시키려면 쌍 욕을 해가면서, 소 베이비, 개 베이비 하면서, 요즘 그런 거 누가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예. 각자 알아서 해야죠. 피 같은 돈을, 저는, 예, 엄청나게 깡통도 많이 대봤고, 엄청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철저히 대비 좀 하시고요. 예, 대부분 이걸 바라죠. 이거. 예, 이러길 바래요. 이런 거 없어요. 원칙대로 그냥 하면 소소하게 10%, 20%, 30%, 40%, 100%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안목이 생겨갖고요. 다 돈을 법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100명 중에 예, 3명밖에 안 돼요. 3%입니다. 3%. 예. 3%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네. 돈은 쉽게 벌수 있습니다. 근데 또 쉽게 잃어요. 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번 포지션 잡으면 웬만해서는 눈 깜짝 안 해요. 예.
마이너스 갔다가 오든 뭐 플러스가 뭐 100%가 되든 예, 마무리 될 때까지 그 마무리를 보려고 그랬더니 좋더라. 자,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원칙 꼭 지키시면서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편안한 일요일 저녁 시간 되시고 자, 제 계좌고요. 네,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내일 오전에 뵙고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